예를 보면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A가 1보다 크면 쌍곡선 1이면 뭐뭐뭐 하니까 주어진 것은 X에 대한 저 식으로 고쳐야죠. X 있는 X제곱있는 왼쪽으로 넘겨서 한번 보자고요. 자, 얘가 1 빼기 A X제곱이고 1 플러스 A Y제곱이 넘어가니까요. A 더하기 1이에요. 이런 상황.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보면 A가 1보다 크다. A가 1보다 크다 이 말에서 그러면 얘가 뭐죠? 1보다 크니까 음이고 얘는 양이고 얘는 양이잖아. 자, 여기에 부호가 반대니까 뭐다? 쌍곡선이에요. 그런데 얘가 음이고 얘가 양이고 양이기 때문에 양쪽을 요거 A 뭐 A 더하기 1 A 빼기 1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나누면 A 더하기 1분의 X제곱 A 더하기 1 빼기 A 더하기 나누면 더하기 1 빼기 A분의 Y제곱은 1 빼기 A잖아. 자, 그러면 주어진 게 A가 1보다 크니까 얘는 양이야. A가 1보다 크니까 얘는 음이고요. 얘는 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음이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여기 가니까 뭐라? 주축이 X축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주축이 어디에 있어요? Y축 위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지? 요 식에서 이렇게 고쳤을 때 여기에 양 만들고 여기는 음이 되고 얘가 양이 되면 1번이 맞는데 얘가 음이 되니까 1번은 틀렸다. 두 번째는 그럼 A가 1이면 A가 1이면 얘가 0이잖아요. A가 1이면 2y제곱은 2가 되니까 y는 풀마 1 얘는 이렇게 되면 요거 y는 1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뭐라? y축의 평행환이 아니고 x축의 평행환 두 직선이니까 얘는 또 틀렸고 그 다음에 장축이 x축 위에 있는 타원이다. 그거는 아예 모르죠. 타원이다. 장축이 x축 위에 있다. 말이 안 되는 게 얘가 둘 다가 양이라면 어디가 크냐 작냐로서 판단할 수 있는데 얘가 양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3번은 말이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 A가 뭐면? A가 1 되면 직선이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아예 말이 안 되고 물론 될 수도 있는지 확인해 봐야지만 되는데 뭐 일단 A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원이 될 수는 없다. 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요 앞에 있는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같으려면 A가 얼마 돼요? 4번은 1이 되면 되잖아. 1 되는 순간 A가 0 되는 순간 X제곱 Y제곱은 1이 되니까 원이 될 수가 있어요. 될 수 없다가 아니고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자 여기서요 네, 다섯 번째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요 놈은 양수예요. 그러니까 1 빼기 A X제곱에서 얘가 양수고 더하기 A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지. 1 플러스 A Y제곱 이 음수지. 근데 여기는 양수고 얘는 음수고 얘도 음수잖아. 자, 둘 다 음수니까요. 이거를 대충 그리면 X제곱 빼기 Y제곱은 마이너스 1인 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돼서 뭐다? 주축이 y축에 있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주축이 맞아요? y축 위에 있는 쌍곡선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가능하니까 답은 5번이에요. 옛날 주어진 거에서 숫자를 한번 넣든가 해서 요 모양이 뭐를 나타내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